플러스 형태로 뱅크샷.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맞춰 들어오면서 사파타 선수 뱅크샷으로 두점 추가합니다. 오, 다시 한 번. 단장단 앞돌리기 짧게 형태로 뱅크샷 시도했고요. 뭐 워낙에 1, 2적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의 확률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3뱅크지만 코스가 좀 다르죠? 장단장으로 진행합니다. 코너 깊게 정확하게 연속 뱅크샷으로 사파타 선수가 치고 나갑니다. 이제 산체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공도, 테이블도, 대회 환경도 모든 것들이 낯설어서 당황하고 좀 허둥거렸던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뭐 공이나 테이블 이런 건 어느 정도는 다 적응을 한것 같은데 자, 길게 잘 만들어냈을까요? 성공합니다.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큐볼이 테이블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살짝의 미세한 빗가게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큐디를 들고 공의 휨 현상까지 예측을 해서 아주 얇은 두께를 잘 맞춰냈습니다. 네. 스트로크의 정석다운 아주 깔끔한 공격. 그리고 연속 득점. 비껴치기의 형태로 장단장으로 뭐 편안한 득점이었죠. 예. 오른쪽 옆돌리기입니다. 살짝의 밀림을 이용한 옆돌리기였고 무리 없이 득점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적응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본인의 그 경기력을 얼마나 더잘 보여줄 수 있느냐만 문제로 남았겠죠. 네. 산체스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마르티네즈 선수 두번 붙었는데 두번다 졌어요. 그렇죠. 예. 5대 4, 4이닝. 아, 저 좋습니다. 불편한 자세에서 정말 정확하게 칩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감각적인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봐야겠어요, 이런 공은. 자세가 멀고 직접 3쿠션으로 치기에는 분리각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밀림을 이용해서 5쿠션으로 정확하게 라인을 설계했죠. 네. 코너를 거의 꽂다시피 해야 되고, 그 뒤로도 약간 밀림도 있는 상황인데. 뭐 당점의 합과 스피드가 아주 정확했던 거죠. 예. 비껴치기, 코너 돌려서 짧게. 좋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답게 아주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사파타 선수는 지금까지 원년서부터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예. 단한 시즌도 결승전에 진출을 하지 못한 시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뭐20% 초중반대로 어느 정도 올려놔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 보드랍게 성공. 15점 중에 절반을 넘어서는 득점. 본인의 주특기인 옆돌리기는 역시 정말 깔끔하고 다음 포지션까지 완벽하네요. 네.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서 뒤돌리기 형태를 시도합니다. 두툼한 두께에 스핀볼의 형태를 만들어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득점해 나가고 있는 사파타 선수. 완벽하게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일목적구의 키스 제거 잘했고요. 마지막에 스핀볼로 올라오는 형태.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했네요. 옆돌리기 왼쪽으로
발작의 끌림을 이용했고요. 넘어가지 않고 좋습니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역시 옆돌리기는 뭐 믿고 보는 정말 사파타 선수입니다. 네. 여자친구를 웃게 하는 남자 다비드 사파타.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요. 네. 여자친구를 웃게 하는 남자. 키스가 나서 행로 득점.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맞았습니다. 예. 일목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장에서 장으로 그리고 단장으로 해서 키스를 냈고요. 저렇게 키스 날 정도면 정말 예상치 못한 두께가 맞은 거죠. 그렇죠. 뭐 혹은 뭐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밑에 쪽으로 키스를 제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두께가 맞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 자, 뭐 시작이 어찌 됐든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선수에겐 또 아주 천금 같은 기회죠. 이 공은 넘어갈 뻔했어요. 오늘따라 유독 산체스 선수의 큐볼이 쿠션에 자주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세트 초반, 초중반인데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도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키스를 제거했고 각도도 뭐 얇게 맞았을 뿐이지 형성을 잘 한 거죠. 예. 두만 두께로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4연속 득점 2점 차까지 따라옵니다. 역시 행운의 득점은 장타로. 그렇죠. 한국 당구 속담에 있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또 옆돌리기를 시도하겠고요. 흰볼 왼쪽 편으로 시도합니다. 지금도 조금은 얇은 듯하게 맞았지만 득점에는 네. 무리가 없었습니다. 치자마자 아차 싶은 정도는 아닌데 치자마자 됐어 하고 안심할 정도는 또 아닌 그렇죠.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9 턱밑까지 쫓아온 산체스 선수를 상대로 사파타 선수 일단 공이 나쁘지 않죠.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진행이 되는 경기들은 1세트의 승패 양상이 전반적으로 경기의 내용을 좀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1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접전 경기에서 내주게 되면 체력도 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세트까지 내주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죠. 일적구는 두툼한 두께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네. 완벽한 득점입니다. 조금은 애매합니다. 쓰리 쿠션으로 길게 직접 돛 득점을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키스 잘 빠졌고요. 그렇죠. 입사각이 조금의 빗각이었고 예. 살짝만 두꺼워도 되려 짧아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배치였는데 해결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타이밍으로 빠지지 않으면 키스가 날 수 있는 생각보다 함정이 있었던 공이었죠. 네. 그리고 다시 뒤로 돌려치기. 이번엔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렇죠.
코너 쪽에서 돌아나가는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돌아나오지 않게끔 잘 처리했네요. 그렇죠. 5쿠션 넉넉하게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5점 치면서 바짝 쫓아오니까 곧장 또 다득점 치면서 달아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어느새 세트 포인트. 와, 대단합니다. 네,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완벽한 공략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준 횡단샷의 배치였어요. 반대전을 살짝 주면서 초반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서 각도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못하게 했고요. 네. 반대전까지 살아주면서 아주 완벽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공 점프하는 거 보세요. 얇게 좋아 보이죠? 자, 성공했고 이제 넉점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산체스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배치들이 오고 있고 집중도의 문제밖에 없는 그런 배치 같네요. 옆돌리기 3쿠션으로 바로 라인 좋습니다. 네, 성공했고 자, 다음 공이 또 쿠션에 붙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붙네요. 예, 뭐 물론 붙어 있어도 다음 공 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 조금의 두께 미스가 나면은 키스를 낼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키스는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앞에서의 키스를 배제하고 조금은 두툼한 두께를 쓰면서 흰 공의 밑에 쪽에서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다 따라왔어요. 한 점 차. 그리고 남은 점수는 두 점. 정말 정확하게 빠지네요. 네. 두 점이면 세트를 따낼 수 있는데 사파타 선수 세트 포인트 처리하러 다시 나옵니다. 종단의 형태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각을 만들어서 잘 보낸 것 같죠. 여기서 터지면서 들어갑니다. 네. 자, 사파타 선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네요. 일단 세트 따냈고 그리고 상대 선수가 다 따라오게끔 한 다음에 진이 빠지게 만들고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예.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은 사파타 선수에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렇죠. 산체 선수가 과연 무슨 표정일까요? 네. 네. 산체스 선수가 좀 답답할 때 입술을 약간 하고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앞돌리기 짧게. 참 안정감이 있어요, 사파타 선수는. 그렇죠. 네. 뭔가 항상 비슷해요. 공이 움직이는 형태의 이런 속도들이 예.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이런 감각적인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구에서는 임팩트의 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뭐 많은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토매틱한 느낌이 좋은 선수죠. 옆돌리기 잘 잡아냈고요. 공도 잘 맞았습니다. 다음 배치 또한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 배치고요.
그래도 일목적구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처리를 했고 득점 좋습니다. 네. 계속 옆돌리기가 오네요. 이번 시즌 새롭게 투입된 선수들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선수들이 몇 명이 초반에 굉장한 고전을 치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중에 한 명의 선수도 산체스 선수고 이 경기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은 아무래도 사파타 선수보단 산체스 선수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와. 아 좋습니다. 아, 옆돌 머신이네요. 옆, 기계적으로 정말 머신이다 뭐. 예.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 머신도 신은 신이네요. 그렇죠. 예. 신의 뭐 경계에 있는 일단 인간은 초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신계의 옆돌리기네요. 어, 리버스로 가는 거예요? 홍대인가요? 리버스로 형태. 어, 진행 좋아 보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격하지 않아요. 속도감이 예. 굉장히 와일드한 느낌도 없이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정확한 1쿠션 지점으로 보내서 그냥 찾아간다는 느낌.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는 고요한 겨울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죠 여기가 또. 예. 그리고 뱅크샷. 노란 공의 한쪽 면을 정확하게 아, 네. 뱅크샷의 속도 또한 정말 완벽합니다. 그럼 감각 자체가 완벽하게 정점에 지금 딱 올라온 거죠. 그렇죠. 치는 공마다 다 배치가 다른데 딱 거기에 맞는 속도와 임팩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까워요. 0점에서 7, 출발해서 7점 친 건데.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산체스 선수의 2세트 석점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짧게 진행시키는 모양에서 당점을 내리는 게 아닌 회전력을 줄여서 치는 형태. 가장 기본적인 배치지만 실제로 당점을 많이 내리고 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넣어치기로 오. 오. 마지막까지 안심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넣어치기는 뭔가 상황이 예. 조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함을 느낍니다. 네. 어쩌면 빠질 수도 있었던 그렇죠 저 틈 뭔가 계속해서 공이 자꾸 테이블에 쿠션에 가까이 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비껴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지금 산체스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1세트에도 그랬는데 한 선수가 다 득점 치면 그 다음 선수가 다음 이닝에 받아치고 랠리잖아요. 그렇죠. 다 득점으로 받아치는 랠리들이 참 재밌어요. 절대 주도권을 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좀 느껴지네요. 부드러운 속도감으로 뒤로 돌려치기. 네, 성공합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서 공이 짧아지지 않기 위해 낮은 당점을 잘 사용했고요. 짧아지기는 그냥 약간 긴 쪽으로 맞았어요. 그렇죠. 예. 옆돌리기 방향인데. 자, 코너를 좋습니다. 찔러 넣어서 성공. 아, 이 목적구 잘 맞았네요. 실제로 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잘 치고 뭐 회전과 두께의 합이 잘 맞으면 지금처럼 공이 쓸 수 있다라는 걸. 네. 근데 저 좁은 틈새로 저 예민한 두께를 치는 게 어려울 뿐인 거죠. 네. 잘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회전은 별로 들어간 것 같지 않은 산체스 선수의 당점.
짧게 떨어져서 끄드름으로 성공. 그리고 빨간 공 장 쿠션 쪽에 갖다 놨습니다. 1세트에 영향이 조금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뭐 대선수답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뒤로 돌려치기입니다. 내 공이 먼저 빠져나왔네요. 아, 정확하게 또 맞고 있는데요. 다음 공도 뒤로 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 아 보일까요? 인볼이 지금 보이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체 선수가 엎드리는 걸 보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회전의 방향이 뒤로 돌려치기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 득점. 5점 중에 뒤로 돌려치기만 4개. 산체스 선수가 뭐 초반에 극심한 부진을 겪기는 했지만 지금 에버리지 다 올라왔고 지금 장타율도 10%대거든요. 그렇죠. 예. 1세트에도 장타 하나 있었고 지금도 장타. 장타율이 올라왔으니 이제 남은 건 장타 에버리지가 올라가는 일. 그렇죠. 요거 하나만 남았네요. 그러다 보면 뭐 승리야 자연스럽게 챙길 거고요. 11대 7에서 사파타 선수의 옆돌리기. 자, 빨간 공 잘 처리했고 성공. 1세트 때는 사파타 선수가 도망가면 산체스 선수가 따라오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더니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네. 산체스 선수가 도망가면 사파타 선수가 조금씩 따라가는. 돌리기 대회전 짧게 키스 없고 득점 잡아냅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스코어라는 게 숫자로 있으니까 뭐 누가 몇 점 앞서고 있고 누가 뒤지고 있고 느껴져도 이렇게 선수끼리 치열하게 한 점 한 점 두 점 석 점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선수들끼리는 거의 나란히 달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트 게임이다 보니까 15점 세트 게임이다 보니까 너무 짧습니다. 네. 순간적인 그 집중력을 누가 더 잘 발휘하느냐가 또 승패를 만드는 거고요. 분리막 형성 좋았습니다. 네, 성공하면서 한 점차 11대 10.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굉장히 조바심을 만드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세트를 마무리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도 알고 있고 옆 돌리기 얇은 두께 굉장히 잘 쳐냈습니다. 여지없이 잡아냅니다. 정말 예민한 두께였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컨트롤 보여주네요. 사파타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면 브릿지가 짧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치는 순간은 가속에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공은 좀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정확해요. 얇은 두께가 맞았을 때는 속도감이 붙는 게 좀 더 유리하죠. 네. 그만큼 두께를 정확하게 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키스는 빨간 공 위쪽으로 제거시켰고요. 회전력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면서 역전 5연속 득점 11대 12. 5점을 쳤더니 5점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네. 왼손 뒤로 돌려치기.
정말 깔끔한데요, 왼손이. 장갑을 끼고 치는 선수가 장갑을 끼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네. 다시 불편한 자세. 어, 지금 연속 두 번 왼손 그렇죠. 샷인데요. 어, 조금 이번엔 길어요. 좀, 네. 많이 내려갔네요. 아, 아쉽습니다. 물론 자세가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건 맞았는데 네.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던 배치였거든요. 똑같은 배치가 대칭으로 돼 있어서 오른손으로 저 정도 자세의 불편함과 왼손으로 저 정도 자세의 불편함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들 것 같아요. 아쉬워하는 산체스 선수 얼굴을 잔뜩 찡그리네요. 넣어치기. 아, 강력합니다. 단숨에 두 점 처리하면서 14점. 일반적인 볼포스트의 배치들도 충분히 잘 치는데 사파타 선수가 저번 시즌을 지나면서 뱅크샷의 무기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 강력한 선수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해졌는데 이번 시즌 결승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세 개의 대회는 많은 선수들에게 사파타 선수가 너무나도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세트 스코어 2-0.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좋습니다. 네. 앞서 뒤로 돌려치기를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력을 끌어올린 다비드 사파타. 15점 치는데 6이닝이면 충분했습니다. 1세트는 9이닝에 15점, 2세트는 6이닝에 15점. 산체스 선수가 1세트 1.6 치고 졌거든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2 치고 졌습니다. 산체스 선수도 충분히 잘 친 경기인데 네. 생각보다 사파타 선수의 실수가 거의 적었던 경기였습니다. 쉐퍼샷을 겨냥하나요? 대회전보다 이게 성공률이 더 높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이걸 칠 만한 이유가 있군요. 근데 이 공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만 더 두꺼우면 두껍게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 맞으면 두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키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두께와 정확한 예. 임팩트의 양을 맞춰낸 거죠. 1세트 에버리지 1.6, 2세트 에버리지 2.0, 그리고 세트 스코어는 0-2. 산체스 선수는 더욱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뱅크샷. 아,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네. 연속 뱅크샷으로 4점. 완벽하게 라인 설계했고요. 네.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물론 초반에 뱅크샷이라는 이런 경기 룰에 있어서 힘듦을 겪었지만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공시키고 나면 음? 두 배네? 하거든요.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 성공하면서 첫 이닝부터 장타.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스핀볼의 형태로 마지막 3쿠션에서도 회전력 잘 전달시켰습니다. 이번엔 익스텐션. 왼손을 잘 치는 선수지만 이건 왼손으로도 뭐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 익스텐션 쓰고도 아슬아슬하네요. 마지막까지 최대한으로 집중을 했고요. 네. 무리 없는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번 시즌 기록을 쭉 보니까 산체스 선수가 1, 2세트를 다 내주고 역전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경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PBA 와서는 처음으로 리버스 스윕 승을 만들어내는 거죠.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네. 비껴치기를 살짝 끌리듯이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뭐 3세트는 당연히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세트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조금의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초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사파타 선수는 이번 시즌 승부치기 3번 갔고 산체스 선수는 2번 갔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이기려면 지금 승부치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집중력으로 연속 득점 이어나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비껴치기 두개 선택 잘했고요.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인데 네. 뭔가 모르게 괜히 걱정이 됩니다. 더블 쿠션의 형태 조금 많이 밀렸나요? 그래도 잘 들어가죠. 네. 지금 이 공을 성공시키는 걸 보면 뭐 공에 대한 성질, 테이블 반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한 95% 정도는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도만 조금 더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까다로운 공 잘 처리했고 옆돌리기 포지션이 아주 좋네요. 두툼한 두께로 일목적구는 장장 장으로 반대편으로 보내줬고요. 옆돌리기 성공했는데 공이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난해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만 두껍게 맞았으면 옆돌리기도 있고 뭐 대회전도 있고 다양하게 칠 수 있었을 텐데. 빨간 공을 이용한 공격 앞돌리기 배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노란 공의 오른쪽을 쳐서 흰 공이요? 그렇죠. 흰 공에 화면상의 오른쪽을 쳐서 더블 쿠션의 형태 선택은 더블 쿠션. 자,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레전드답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결한 공격. 1이닝도 장타, 2이닝도 장타. 같은 SY 바자르의 한지은 선수 조금 전 경기였었던 16강에서 김가영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죠. 얼음 공주가 웃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웃음을 보일 정도로 같은 팀의 에이스인 산체스 선수가 또 잘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세트는 산체스 선수의 독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트 게임이라는 그 경기의 이런 룰을 어느 정도 활용하려면 사파타 선수는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자, 시원하게 또 하나 처리하면서 7연속 득점. 남은 점수는 2점. 쉬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산체스 선수 정도의 레벨의 선수라면 확실하게 감을 잡았을 때 그 여파가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누가 더 강력한가. 공이 또 붙었어요. 오늘 정말 특이합니다.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두께를 맞춰내네요. 그리고 득점까지 잘 잡아낸 다니엘 산체스. 2이닝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나게 생겼네요. 거리도 있었고 내공도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두께를 완벽하게 밀어냈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넣어치기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요. 길게 형성시키는 것보다 직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임팩트를 주면서 직접 오, 키스 났는데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야, 두 이닝 만에 결국은 15점. 사실은 16점을 친 거죠. 그렇죠. 예, 네. 16점인데 15점까지만 있으니까 15점 친 걸로. 넣어치기가 뒤쪽으로 겨냥하기 조금 힘들어 보여서 예. 임팩트를 살짝 주면서 직접 겨냥했는데 아무래도 뭐 일목적구가 움직임이 많았다 보니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네. 빠른 속도로 좋습니다. 대회장을 가득 채우는 박수갈채 산체스 선수가 이끌어냈습니다. 안 맞았을 때는 돌아서 다시 올릴 정도의 속도까지 네. 활용을 했고요. 일단은 너무 설계 자체가 정확했기 때문에 앞에서 3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빨간 공 옆면으로 잘 빠졌고요. 라인도 좋아 보입니다. 돌아서 천천히 돌아 나왔습니다. 이반 마요르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의 아내까지 모두 잘 모여 있습니다. 힙볼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 네, 성공합니다. 많이 침착해졌습니다. 많이 침착해지고 득점 연계 과정들이 말씀하신 대로 3세트에서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파타 선수에겐 득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공을 주면서 자, 흐름이 또 뒤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공. 1점짜리로 끝날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파타 선수는 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일목적구의 두께 선택이 좋아서 일목적구는 단으로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득점 또한 무리 없이 해결했습니다. 플러스 형태로 보내는 사파타 선수. 직접 네. 성공했습니다. 3쿠션으로 바로 잡아내면서 역전.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대회전이 조금 맴돌 것 같고요. 예. 유독 대회전이 자꾸 빠졌습니다. 그것도 뭐 길게든 짧게든 양쪽으로 칠 수 있는 공이 하필이면 실패 가능성이라고는 딱 한 길밖에 없는 공으로 계속 빠져나갔고 그게 또 공까지 주면서 다득점을 맞고 있습니다. 4점. 완벽하게 정면으로 들어오면서 성공했습니다. 속도 조절도 아주 좋았고 두께 당점의 합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들은 공격이었습니다. 탑클래스 선수들은 연속 공타를 길게 가져가지 않는 또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 3연속 공타를 지나간 사파타 선수는 이제 다시 몰아칠 것 같네요. 이 공도 들어가면 또 포지션이죠. 그렇죠. 다 좋습니다.
일목적구를 코너로 보내놓는 속도감, 두께 설정, 그리고 이목적구를 맞는 속도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옆돌리기에 대한 정립이 정말 확실한 선수지 않나 싶고요. 네. 뱅크샷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인가요? 넣어치기로 이제 되돌리기처럼. 그렇죠.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네, 5점짜리 장타를 치는 와중에 뱅크샷까지 잡아내면서 크게 달아납니다. 다소 조금은 강한 임팩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각도가 형성될 수도 있었지만, 네, 역회전의 양이 아주 잘 살아 있었습니다. 장쿠션을 타고 오든 단쿠션을 맞고 내려오든 득점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얇은 두께 좋습니다. 옆돌 머신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네요. 한순간도 수구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네. 저런 집중력이 지금과 같은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8연속 득점. 자, 타임아웃을 씁니다. 한번 좀 쉬어갈 때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적절한 템포 조절 굉장히 칭찬할 일입니다. 노란볼의 옆면을 치면서 뒤돌리기 5 쿠션의 형태로 진행시키는 거를 체크한 것 같고요. 네. 아, 당점이 조금 낮은 걸로 봤을 때 직접도가 보나요? 5 쿠션이겠죠? 아, 직접 끌어 쳤네요. 직접 끌어서 바로. 네. 하하. 좋습니다. 네. 5 쿠션이라는 뜻은 어쨌든 내공의 동선이 길어진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1적구의 동선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직접 3쿠션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4-11 7점 뒤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뒤로 돌려치기 성공.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뭔가 조금 의도와 다르게 공이 자꾸 이상하게 안 맞았단 말이죠. 네. 이런 형태의 공, 키스가 좀 자주 나는 공인데 이 공은 어떤가요? 1적구를 늦게 내 공이 먼저 가게끔 라운드를 그려주면서 키스를 빼줬죠. 예. 물론 난이도상 굉장히 어려운 배치인데 산체스 선수가 해결을 잘 했고요. 마치 키스가 없는 공인 것처럼 득점 이후에 내공도 쿠션 근처에 있고, 아, 흰공은 아예 붙어있고. 그렇죠. 라운드를 지야. 그리면서 네. 내공이 위에서 먼저 나오게끔 완벽한 컨트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붙었어요. 아, 오늘따라 정말 공이 많이 붙고 난해한 배치들이 계속해서 쓰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이걸 지금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 건지, 산체스 선수의 게임 에버리지가 2.091, 사파타 선수의 게임 에버리지가 1.9, 둘 다 하이로는 9점씩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투 뱅크 샷을 겨냥합니다. 네. 아주 강하게. 오! 오! 아, 이게 야. 키스가 나면서 네. 산체스 선수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옆 돌리기 성공. 자, 흰 공이 어디까지 갈까요?
가는데 벽을 계속 타고 가네요. 네. 조금이라도 떨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컨트롤로 득점을 잘 시켰고요. 걸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걸었고 키스 없고 공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계속 공이 붙어서 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아, 어떨 때 보면 또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이번엔 덕분에 벽치기 성공했네요. 계속해서 속았던 횡단의 형태를 시도합니다. 아, 비껴치기가 아니고요. 횡단이었군요. 쓰리 쿠션으로 네. 속지 않았습니다. 넉점을 몰아쳐서 12대 12 동점. 두 선수의 경기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네. 끝까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 정말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트 스코어 2대 1에 9이닝에 12대 12. 대회전. 자, 오늘 굉장히 애를 먹였던 대회전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너 깊게 안 들어가게끔 쳤네요. 어? 설마. 아, 어우, 그렇죠. 바로 맞네요. 예. 아, 남은 점수 2점인데 예. 원뱅크 넣어치기를 칠 수 있는 상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목적구의 두께 선택이 워낙에 좋았고 얇은 두께를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반대쪽 장쿠션 쪽으로 산체스 선수 뒤로 돌려치기. 오늘 23번 시도에서 18번 성공으로 78%의 성공률. 키스 타이밍 잘 잡았고요. 네. 지금은 끄도름 현상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사파타 선수가 대회전을 놓친 것도 놓친 건데 세이프티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또 이런 결과가 이어졌고 옆돌리기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네, 성공하면서 1, 2세트를 내주고 3, 4세트를 따내며 2대 2 결국은 승부치기까지 갑니다. 아, 이 경기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정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 아.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 1, 3세트와는 다르게 그래도 해볼 만한 배치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깊숙하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 길게끔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고 네. 결과도 굉장히 얇게 맞았는데 이 얇게 맞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코스를 노리고 쳤는데 그동안은 안 들어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회전 뭐 굉장히 무리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득점은 됐고요. 네. 사파타 선수는 이번 시즌 승부치기 3번 가서 2번 승리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지만 초구의 이점이 이런 곳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두 번 이긴 승부치기가 자신이 초구를 잡고 초구를 성공시켜서 이겼어요. 아, 초구를 잡았지만 놓친 경우엔 졌고요.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아, 좋습니다. 쿠션으로 성공. 석점은 크죠. 승부치기에서의 석점은 어느 정도 좀 타격감이 있는 득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옆돌리기 길게. 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얇게 맞아서 좀 멀리 퍼졌어요. 아, 과연 아 또 붙나요? 아, 오늘 정말 쿠션 근처로 많이 가네요. 네. 걸어치기를 치게 되면 단숨에 동점까지 갈 수 있고, 또 걸어치기는 뭐 저 정도 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긴 그렇죠. 하죠. 충분히 지금은 원뱅크 걸어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잘 걸릴까요? 출발했습니다. 아, 얇아요. 얇았네요. 산체스 선수가 뱅크샷으로 어떻게든 따라 붙으려고 했던 마지막 공격 놓치면서 두 선수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승부치기 끝에 3대1로 사파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자 이번 시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결승전을 향해 서서히 다가갑니다. 산체스 선수 마지막 공격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충분히 확률이 있었던 배치였는데 조금 얇았다는 이유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경기할 때는 뭐 양보 없이 아주 치열하게 승부를 이어나가던 두 선수가 멘토와 멘티 그리고 같은 동료 선수로서 또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를 마무리하네요.